바리새파들은 보시 잘한다는 사람들, 불교로 말하면 지게, 남보다 지게 잘한다, 보시 잘한다, 인욕 잘한다, 저 양반 내 화내는 걸못 봤어. 그런 분들은 위험합니다. 뒤에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상하게 풀고 있을 거예요. 인욕, 정진, 저 사람은 쉬는 법을 못 봤어. 뭐 이렇게 다 아무튼 다 뭔가 무리한 건데 이걸 다 잘하면 그럼 바람 육바람을 잘하는 거냐 이거죠. 저 사람은 쉬질 않아. 저기 전늘 용맹정진이야. 그리고 늘 집에 있는 거 뭐든지 들고 나가서 남 줘버려. 지게. 저 사람은 그 계율 어기는 걸못 봤어. 인욕 화내는 걸못 봤어. 선정. 늘눈 감고 뭔가 명상하는 것 같아. 반야. 물어보면 경전을 다 외우고 있어. 그럼 이 양반은 보살인가요? 이거죠. 뭐 이상하지 않아요? 이 기준이 없으면요.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성인들이 오시면 제일 경계한 게 위선자예요. 진짜 육바라밀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난 사람들을 제일 경계하는. 공자님이 내 집에 지나가다가 내 집에 내집앞 지나가다가 내 집에 안 들어와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향원이다. 향원이 뭐냐?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. 동네에서 보시지게 인욕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. 예수님이, 아니, 공자님이 제일 싫어합니다. 그걸 맹자가 정확히 설명해줘요. 왜 그러냐? 향원은 덕의 도적이다. 이놈들은 미담 만들라고 자기 성인 코스프레 하느라고 별짓도 다 하는 놈들이다. 그래서 공자님이 싫어한 거예요. 근데 똑같이 예수님 때딱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죠? 그때 향원인 바리새파. 제일 미워, 위선자들.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? 소크라테스가 제일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. 증오한 사람이 있어요. 혐오하던 사람. 소피스트들이, 위선자들.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굴어요. 속은 뭐예요? 자기 강사료나 더 받으려고 그냥 돈 떠고 오른 강사들이었어요. 말빨 잘 세우는 법 가르쳐 주는 강사들인데 진리를 안양 위선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. 위대한 철학자인 줄 알고. 그래서 위선자라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디까지 얘기한지 아세요?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. 이 사탄의 자식들아.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식의 창녀들이다 그랬어요. 지식을 돈 받고 파는 창녀들. 그래서 더 나쁘다. 저게 더 나쁘다.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했는지 아시겠죠? 공자님이 그 온화한 분이 내집 앞에 지나가다 우리 집안 들어와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을 놈들이 있어. 향원들이야. 동네 악당이 아니라 향원이라는 게 의외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, 위선자들은요, 선을 흐리니까 절대 색출해서 성인들은요, 위선자들과 싸우는데 평생을 보낸 분들입니다. 바리새파랑 평생 싸웠어요. 소크라테스, 소피스들과 평생 싸웠어요. 공자님, 그 소인배들이죠. 소인배들하고 평생 싸웠어요. 향원들하고.